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니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리 길이를 한번 저와 살짝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네. 정말 뭐야 또 그거 줄자를 제가 또 세팅을 해서 됐습니다 자. 어디까지 올라가요? 쭉 올라가요 정말 110이에요 골반까지 와 대박이다 제 키가 150인데 와. 다리 길이가 와. 110이에요 제 머리 하나 뺀 길이가 최효진 씨 다리인 거예요 와 정말 넘사벽이네요 윤하 씨가 106이요 106이었다 어. 윤하 씨가 저보다 조금 작으니까 저는 다리도 길고 상체도 길고 이겨서 신이 났네 지금 네네 예, 다행이에요 키가 예. 큰데 짧게 나올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아 근데 이런 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네. 먹는 것도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참는데요? 참지 않아요 그러면? 근데 왜냐면 제가 막 다이어트도 모델 할 때는 엄청 막 심하게 하고 네. 근데 어느 순간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이 벌리듯이 운동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몸이 예쁘게 따라와지고 그러다 보니 또 더 재밌게 하게 되고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죠 댄스 스포츠도 하셨었죠? 네 그리고 또 스쿠버 다이빙도 요새는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 몸매를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최효진 씨가 연예계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 아니겠어요? 또 모델 출신에다가 그죠? 어떠세요? 본인만의 그런 어떤 패션 스타일 있으세요? 튀는 옷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무난한 거 좋아하고 좀 소박하고 제가 배우로서 어떤 자리에 갈 때는 그 자리에 맞게끔 최대한 멋스럽게 그렇죠. 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생각해 이거는 진짜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귀신같이 야 역시